이런 덤불 속에 지금 여치가 있거든요. 근데 오전에 한 10시나쯤 돼서 나오면 몸을 말리는 여치들을 볼수 있는데, 지금 거의, 야, 한 시간째 이러고 다니는데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이 덤불 속에 있는데 어딘가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숨어 있으니까 해놓은 끝에 여치를 만났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아, 얘를 제가 핸들링으로 한번 채집해 보겠습니다. 도망을 멀리 안 가니까. 아, 암컷이네요. 얘는 사람 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2시간 만에 만났는데. 엄청나게 커요. 맨손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와. 자, 채집했습니다. 2시간 만에 채집했어요. 이야, 이 시간대에 정말 채집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맨손으로 채집했어요. 얘 분명히 손 갉아먹을 텐데, 성체는 안 갉아먹나요? 이야, 멋지다. 이게 바로 돼지 여치입니다. 암컷이죠. 아, 반갑다. 이야, 정말 기분 좋네요. 이게 처음부터 제가 여치를 목표로 해서 나와서 2시간을 해면 끝에 채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2배, 3배예요. 이야, 진짜 멋지다. 오, 이야, 진짜 반갑다, 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치 채집 성공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갉아먹기 시작하네요. 아, 얘도, 이거 보세요. 아, 야, 이거 보세요. 아, 얘만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얘는 너무 아파, 인간적으로, 성체라서. 야, 그래서 숲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 채집하기는 쉽습니다. 자,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촬영하면서 담기는 너무 어려워요. 자, 먹이가 있으면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니다. 먹이도 한번 줘볼까? 제가 아까 전에 집에 있는, 귀뚜라미를 주기 위해서 제가 먹이를 채집했었거든요. 아니, 귀뚜라미가 아니고 집에 있는 긴날개 여치를 위해서 한 마리 채집한 게 있는데, 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먹어봐. 먹어, 먹어. 자, 먹어봐. 옳지. 잡아. 아직 안 잡았어요. 자, 제가 받치고 있습니다. 잡아. 네가 잡아야 돼. 자, 잡아보세요. 그대로 가만히 두고 오겠습니다. 입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잡았으면 그럼 아저씨 팔아보다. 아이고, 가봐. 채집하겠습니다. 아, 괜히. 뻘짓하다가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이게 여치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쁘다. 근데 보이죠? 저 화면 정중앙에 보면 배끝이 보일 겁니다. 네. 여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제가. 아, 이것도 암컷이네요. 자, 채집했습니다. 손 물고 난리다. 자, 채집했어요.
아, 수컷이 필요했는데 또 암컷이네요. 아, 전 사실 수컷이 필요했는데. 자, 보시죠. 자, 얘도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들이. 이게 뭐야? 코브라인가? 지나가네요. 아, 이게 제가 여치를 채집하면서 느낀 게, 아, 이런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있잖아요. 누가 이런 곳을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렇게 풀숲이 이렇게 우거진 데를. 근데 여치 성체들은 이런 곳에 살아요. 이런 데에서 밑으로 살살살살 기어다니면서, 이게 뭐 풀숲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데를 누가 들어가겠어요? 곤충들, 작은 곤충들 지나가다가 이제 여치 밥 되는 거죠. 아직까지 사마귀는 어리거든요. 사마귀는 아직까지 성체가 된다는 아직 멀었으니까, 이 시기에 풀숲의 제왕은 역시 여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치가 서식하는 환경은 이런 곳입니다. 예. 근처에 물이 있고, 저기 논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가시덤불이 우거져 가지고 절대로 절대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곳. 네. 이런 곳에서 숨어지는 여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수컷을 발견했습니다. 수컷을 발견했어요. 자, 보시죠. 자, 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손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처리됐다. 성체도 아니에요. 야, 수컷이죠? 와, 대박. 와, 오늘 100점짜리 채집기였습니다. 우! 신난다. 감사합니다.